안녕하세요. 케이트레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트레일러 최재성 매니저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DLX를 이제 피칭을 해봤고, 그리고 섬유 차량에 이제 장착을 해봤는데, 네. 일단 에어매트는 깔지 않았어요. 네. 자, 그 이유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에어매트를 안 깔고도 지금 이 코르크 마감 처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매트리스 안 깔고 나서 여름에 난 좀 시원하게 선선하게 입고 싶어. 여기에다가 메쉬창만 해놓고, 그치. 여름에 나무 그늘 밑에다가 요거 펴놓으면은 평상에 누워있는 시원한 느낌? 이거 신선도로 미달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느낌이 있어요. 이게 쿠션 느낌이.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도 느낌이 저 너무 좋고, 약간 되게 고급진 느낌이 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이 결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최민지가 생각했을 때 왜 결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무리 텐트가 뭐 이렇게 면 텐트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결로라는 것 자체가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 차이 때문에 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이캠퍼가 그만큼 단열이 잘 됐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죠.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바닥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알루미늄 허니콤으로 이제 해놨는데, 겉에는 지금 면 텐트고 이게 단열이 잘 되다 보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바깥 찬 공기하고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결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제품들, 좀 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그만큼 덜 되니까는 바닥에 결로가 덜 생기고 이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몇 년 전부터 매트리스에 단열재를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그 결로 부분도 막았지만, 이번에 DLX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판 자체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도 맞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고급 에어매트까지. 물론 좀 아쉬운 거는 무선 타입이면 좋겠지만, 유선 타입에 지금 에어펌프를 이제 따로 무료 증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에어매트를 펴기 전에 간단하게 소감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것도 광고 안 할 수 없죠. 자, 저희가 많이 심혈을 기울였죠. 네. 네, 저희가 판매하는 이제 이 우레탄 창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킨을 제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지퍼 타입으로 해서 우레탄 창을 지퍼로 이렇게 완전 밀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그네틱 자석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빼가지고 양쪽을 빼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우레탄 창이 아이캠퍼 본사에서 없앤 이유는, 시간이 가면은 색깔이 변질되는 것도 있고 접었다 폈다 하면서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3.0 되면서 우레탄 창을 없앴는데, 저희가 이 탈부착 형식이나 지퍼 타입으로 이렇게 우레탄 창을 만든 이유는, 아이캠퍼가 너무 암막 기능이 너무 좋아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야, 이거 겨울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죠. 네. 그렇다고 야, 좀 환하게 이제 보자고 연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추워요. 그래서 네, 저희가 우레탄 창을 만들었는데, 아이캠퍼 대리점에서 저희 K-트레일러만 유일하게 팔부착 형식과 지퍼 타입 형식, 이 부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게 누구? 저희 최 매니저가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여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쓰시는 분들도 후기글이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잘 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얘기들 나오시고 있고. 자, 두 번째 옵션. 자, 이쪽에 기본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LED 등이 총 세 가지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그리고 조광 단계도 10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 우리가 한 거 아이캠퍼가 뺏겼네. 자꾸 우리 거 뺏어가네. 3.0 나왔을 때 어넥스 레일 뺏겼는데 이번에 LED 뺏겼네요. 그러게요. 손님들한테 최대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캠퍼에서도 DLX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에어매트를 한번 펴볼까요? 네. 저희가 에어매트에다가 충전을 해봤는데요. 뚜껑이 하나, 그리고 두 개. 요러는데, 처음에 넣으실 때는 두 개까지 다 빼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나 오히려 이거보다는 얘가 더 나은가? 오케이. 오, 카이카. 오. 오. 금방 들어가네. 몇 초 안 되네. 어, 금방 들어가는데? 확장판 에어매트하고 지금 메인판 에어매트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게, 자, 뭐지? 아, 공기 있는 거 아니야? 수도로. 야, 전기 없을 때, 어?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근데 이거 진짜. 어, 에어매트 어떠세요? 에어매트가 엄청 좋아요. 저도 이거 안 써봤는데, 에어매트 뭐 해봐야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네요. 어, 진짜요? 네. 두께가, 어, 9cm, 10cm,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퀴 한번 또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외부에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외부 천은 그대로 돼 있고, 네, 기능적인 것만 업그레이드. 네, 스킨이나 플라이나 지금 기존에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부 쪽에다가도 이제 등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거 자체 기존에 이제 선 스위치를 너무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제 간섭이 없게끔 네. 이렇게 해놨고. 어? 이건 뭐죠? 그거는 이제 이거 뭘까요? 저희가 또 개발한 아. 이 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판 폴대 네. 보조 폴대를 네. 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캠퍼에서는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막상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 뭐 노지 같은 데 가면 돌이 막 있고 이거 사다리가 딱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돌 때문에 아까 삐딱하게도 돼 있고 또 바닥이 미끄러우면 사다리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맞아요. 또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락을 움직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판이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제가 개발하게 됐어요. 맞아요. 아이캠퍼 같은 경우는 사다리 분리하기가 너무 좋아요. 안전핀 자체가 레버를 누르고 살짝 빼면 사다리가 그냥 빠져요. 이렇게. 자, 이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사다리를 빼게 되면 어차피 주무실 때만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언엑스 플러스를 펼쳐놓고서 나는 더 넓게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사다리 빼고 보조 폴대만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사다리 공간까지 더 넓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이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알죠. 아, 내가 왜 최민지한테 물어보지? 요거는 HC 스텝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요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다리 그냥 올라간데 막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막 요런 데 발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캠퍼에서 개발한 계단이에요. 이렇게. 맞아요. 네. 이게 어른들도 술 한잔 하다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아유 발 헛디딜 수 있어요. 어른도 하물며 그런데 애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높이가 낮은 높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HC 스텝은 꼭 하나쯤은 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아 이건 비밀 누설인가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캠퍼에서 더 좋은 스텝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 중이니까 기다려보자고요. 나중에 한번 또 리뷰를 해볼게요.